애터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맥널티 대표 이은정입니다. 한국 맥널티가 97년도부터 커피 제조했으니까 이제 21년 정도 커피 한 길만 걸어온 기업이고요. 원두커피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맥널티는 제가 1993년도에 미국에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커피 카페 사업부터 시작을 한 브랜드고요. 저희가 국내에서는 직접 제조는 97년도부터 했습니다. 저희는 2015년에 커피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을 했거든요. 벤처기업 인증도 저희가 최초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저희 중소기업 전체 조사했을 때 저희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고요. 그 산업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상 표창, 그 다음에 산업 포장까지 제가 다 수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 아마 한 길을 꾸준히 커피를 위해서 그것을 산업화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을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믹스커피만큼 맛도 있으면서 또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 있는 제품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커피 믹스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자랑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제가 믹스커피요, 아주 잘 먹습니다. 저는요, 제가 안 먹는 것은 절대로 안 팝니다. 저는 운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원두커피를 잘 만드는 기업이긴 하지만 커피 믹스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단연코 맛있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잘 안 팔렸을 때 굉장히 상실감이 컸었거든요. 근데 애터미가 그 커피 믹스를 하자고 했을 때 저는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참에 절대 가격, 절대 품질에 도전을 하면 저 역시도 좋은 아이템을 경쟁력 있게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원두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희 카페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원두의 수급을 브라질에서도 품질 기준이 까다로운 BSCA 인증을 갖다가 통과한 원두만을 고집해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커피가 100% 아라비카 브라질 커피입니다. 이 믹스커피에 아라비카 원두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아라비카 원두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물론 맛은 있지만은. 브라질에 1년 전서부터 수매할 때부터 저가로 1년치 커피를 저희가 미리 수매를 다 합니다. 시즌별로. 그래서 1년 동안 안정적인 가격으로 저희 원료를 받을 수 있게끔 계약을 해놓고요. 그래서 애터미는 아라비카 원두로 만든 믹스커피로 시장에 손을 보이자. 그래서 더더군다나 제품을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이후에 저희가 엄청난 그 품질 관리를 위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믹스커피를 개발할 당시에 업계에는 카제인 나트륨이라고 하는 핫 이슈가 있었죠. 저희는 카제인 나트륨이 없는 그런 크리마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한 2년 정도 걸려가지고 공동 개발해갖고 만든 크리머거든요. 조금 더 유별나다고 할 수가 있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길게 끌어가면서 개발을 할 수 없는데 애터미 측은 아무래도 고퀄리티를 원하셨고 저희도 거기 따라가려다 보니까 그렇게 좀 더 긴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믹스커피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저도 매니아입니다. 애터미하고 맥널티하고 처음 만든 제품이 애터미 커피 믹스예요. 사실 한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커피 믹스거든요. 근데 그거 개발했을 때 저는 정말 반신반의했어요. 애터미에서 이거를 이만큼이나 생산할 수 있을까? 생산하는 걸 정말 판매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반신반의하면서 해줬던 것들이 일주일, 2주일 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오다가 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애터미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한 게 2013년도인데요. 이때 그 매출이 약 한 14억 정도로 9%를 차지했는데 그 이후에 14년도 61억, 15년도, 16년도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17년도 116억, 예, 35%의 10배 정도의 급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생산된 제품이 카페 아라비카 믹스 200개입니다. 그러면서 제품도
2013년 대비해가지고 네 품목으로 이 품목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미 애터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애터미 커피 믹스나 블랙커피를 드셨기 때문에 이미 입소문이 널리 나 있었고 또 그것을 만든 회사가 저희 맥널티라는 것을 아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맥널티는 그 커피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여성 기업이 창업을 해서 코스닥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도움받기 과정 중에 애터미가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 블랙커피에 들어가 있는 CMGT 기술이 있는데 그것은 영하 196도에 원물을 얼려서 아주 나노급으로 곱게 갈 수 있는 기술인데 저희 맥널티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인 극저온 초미세 분쇄 가공 기술은 저희만의 독특한 기술인데요. 경쟁사에서 만드는 제품보다도 저희는 그 원두의 메시가 굉장히 더 고와요. 밀가루보다 훨씬 고운 입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입자를 골고루 인스턴트 커피에 입히는 것이 저희들만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몇 개 업체가 없고요. 가지고 있는 이 기술 자체가 그리고 커피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특히나 애터미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원두 함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애터미 아라비카 블랙 같은 경우에는 원두 미세분말이 약 13% 정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타사 제품 그리고 저희 자사 제품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도 좀 원두 함량이 월등히 높은 편인데요. 일례로 여러분이 많이 아시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두 함량이 약 5%인데 저희는 두 배가 넘는 13%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터미가 요구하고 있는 고품질에 부합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생산성인데 저희가 이번에 자동 라인을 쭉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애터미 제품 생산 전용 공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 생산 설비를 추가했고 또 그 다음에 자동화를 진행을 해서 현재 생산 중에 있습니다. 품질을 더할 수 있는 그 질소 충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량 체크기라든지 엑스레이 검출기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믹스라인이 있는 중소기업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왔어요. 그건 아마 저 스스로도 노력이 있었겠지만 애터미 고객들이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애터미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결제 조건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해외에서 원료를 다 사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현금 흐름에 부담이 있었는데 애터미에서 결제를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앞으로도 더 좋은 것으로 저희가 투자하고 고객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같이 제품도 개발하면서 테스트를 할 때 아, 이 기업은 남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애터미의 정선상략이라는 그런 정신은 정말 많은 중소기업들이 따라해야 될 모범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랑 같은 일을 하려고 하면 저도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고 좋은 품질로 제품을 만들어야지만 이 좋은 기업하고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 사업 창업할 때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애터미하고도 100년 같이 가고 싶어요. 제일 큰 에피소드는 우리 박한길 회장님 못 알아본 우리 맥널티의 이은정 사장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 먹는데 제 맞은편에 앉으셨는데 사장님은 뭔 아픔 하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해서 제가 봉쪘죠. 이렇게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데 그 회장님 얼굴을 기억 못한다는 거? 저 애터미 회장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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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한바탕 크게 웃었던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창피하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사장님들은 애터미 회장 얼굴 잊어버리고 있어도 된다 하는 거예요.
가격 좋고 품질 좋은 제품이라면 애터미에서 언제든 이 회사 제품을 채택해주고 같이 간다는 것에 저도 다시 한번 또 놀랬고 또 일품일사라고 하시죠. 그 정책도 정말 저희 같은 중소기업한테는 굉장히 힘이 나는 정책입니다. 저희 애터미는 협력업체를 정말 합력업체 같은 식구로 봅니다. 애터미가 한번 정해진 기업을 파트너 기업으로 쭉 같이 동반 성장하고 가는 모습이 그런 어떤 동반 성장의 애터미의 정신이 정말 좋았습니다. 오직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데만 온 신경을 다 쓰는 우리 합력업체 사장님들에게 저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커피 믹스 기계를 개발한 회사들이 커피, 설탕, 프림 이렇게 논아서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터미 커피 믹스도 설탕이 조절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포장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앞으로 이 믹스 커피가 전 세계를 휩쓰는 날 저는 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전 세계인이 애용하는 믹스커피의 세상을 애터미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애터미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대만, 미국, 일본, 많은 동남아시아로도 제품이 나가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도 분명히 커피 믹스는 저는 인기 있는 아이템으로 성장할 거라고 자신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맞는 기술력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작게 했지만 아마 나중은 정말 창대한 그런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기가 된다고 하면 애터미의 좋은 동반자, 파트너가 돼서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애터미 커피 믹스, 커피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도와주시고 제가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애터미와 애터미 가족 여러분, 또 박한길 회장님과 도경희 사장님께 감사드리면서요. 항상 힘내서 기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